탱고 문을 꺼놔. 할 때까지. 꽉 좋을 수가 없는. 꽉 좋아. 뒤에 잡고 앞에 잡고. 어, 그렇지, 그 잡고. 너무 꽉 안 쪄도 돼. 됐다. 앞에 조심하고, 영상 조심하고. 앞에 먼저 꽂고, 앞에 선 안 다리게, 어, 선 안 다리게 꽂고, 뒤에 그 맞춰서 꽂고. 어. 딱 소리 났나? 딱 소리 아까부터 안 나던데. 그래? 됐어, 됐어. 어, 레이스 카드. 플라이트. 저 아빠 소리 줄게. 어, 영상, 채널 맞춰야지. 영상 왜 안 나오노? 어, 오케이. 오케이, 저 아빠 소리. 해줄게. 목을 좀 높이 놔야 녹화가 될 건데? 이쪽으로 향해서. 네 머리에 쓰고 있어. 그래. 네 머리 뒤에 쓰고 있는데, 이마에. 응. 고글 녹화 됐어? SD카드에 입력 중. 응. 녹화되고 있습니까? 자, 자, 두 번째 비행입니다. 이게 마지막 비행이 될 수도 있어요. 배터리 잔량 몇 프로야? 응, 됐어. 자, 됐어? 자, 하이! 하이! 뜨냐, 안 뜨냐? 덜 떨지? 오, 좋은데? 우와, 겁나 무리였어. 조금 조금씩 늘려가. 아니야, 영상이 짧아. 엄청 높이 떴다. 좀 낮춰. 수직으로 박아. 그렇지. 역회전 걸렸다가 속도 붙으니까. 이렇게 돌아가고 가자. 저기 산인데 갔다 올까? 아니, 그쪽 거 가네 아니냐? 왜 오른쪽으로 가야 돼? 그쪽 아니야? 응. 오른쪽, 그렇지, 그쪽이지. 그쪽 방향으로. 응, 콩소로 넘겨. 지금 눈에 다 보여? 아직 보이나? 응, 보여. 점으로 보여. 아, 안 보이. 아빠는 보여, 저기 날고 있어. 하천 지난다. 응. 콩소로 운동장이야. 거기 콩소로 운동장. 돌아와, 돌아와. 돌아와? 어, 돌아와. 우와. 이 다이브하고 속도 붙으면 뜨는구나. 자유롭기 때문에 TPA하고 상관없이, 이게 TPA하고 상관없이 저기 뭐냐 감도를 낮춰야 되겠다. P 값이나 그래. 자, 아까처럼 공수문 쪽으로 가보자. 잠깐만, 오른쪽으로 턴. 90도 턴이야 오른쪽. 오른쪽에 아파트 있어 지금. 저까지 나가서도 꺾어야 돼. 그럼 너무 거리 가면 돼. 거리 가면 돼. 더 돌아야 돼. 더 돌아.
돌아와 돌아와 돌아. 아, 괜찮아 아직까지. 그냥? 안 보이면 고글이 더 잘 받을지 않을까? 그렇겠지. 고글이 훨씬 잘 보이겠지. 어 이제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. 돌지, 그렇지.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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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. 에이 이게 날던 게 어디 가겠어. 방향 맞나 근데? 이제 왼쪽에 이쪽에. 누가 화난 걸 보내고 그러는 겨? 누가 화를 내 지금? 눌러봐. 병석이 잠시. 손에 뒤로 가면 영상 안 나올 수 있다. 얘 뒤에 지향성이다. 그렇지. 빙글빙글. 그 걱정 좀 할게. 거기 가지 마. 그래 좀. 응. 이쪽으로 돌아야지. 돌면 영상이 나오지. 이거 보고 착륙하면 오 실속. 실속 먹었어. 스톨 실속 먹었어. 실속. 이거 한 40분 50분 나르겠어 이렇게 나르면. 글라이더 같아. 안돼 안돼 너 바로 봐. 어 시계로 날려. 너 눈앞 보여. 저쪽 하고 있어. 너 멀다. 기다려 이걸로 날 이걸로 착륙해 볼래. 이걸로 착륙한다고? 어 좋다 좋다. 어 좋아 좋아. 그래서 잘 탄 주고 땡겨. 그렇지. 꼬리! 예, 네, 소리가 상당히 시끄러워요. 이것도 상당히 재밌네요. 그 새로운 분야라 국내에서 하면 해볼 만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사실 드론 레이싱은 하는 사람은 재밌는데 보는 사람은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. 너무 빠르고 작으니까.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작은 거고 실질적으로 레이스 하는 거는 좀 커요. 미국에서 하는 건 이보다 더 크거든요. 그리고 25분 이상 날라야 돼요. 지금 이거 고프로 달자. 고프로 안 돼 안 돼 안 돼. 고프로 안 돼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드론 레이스보다 이게 그게 더 좋을 것 같아. 이게 윙 레이스가 어떤 방송용으로는 더 좋을 것 같아. 여기가 약간 그 시골이라 고향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뭐 팍팍하게 살진 않아요. 자, 윙잉 두 번째 비행 마무리하겠습니다.